아니 저 빨간 차는 커브를 좀 잘 돌았다 싶었는데 방금 뭐야? 행이야? 아이고? 얼씨구? 난리를 난리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런 피자 런입니다. 지금 딱 보면은 GTA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 이 게임은 표절작 이런 건 아니고 정맛 게임이에요. 피자 배달부로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시작을 해보면서 얘기를 나눕시다. 런 피자 런. 오. 지도도 있고. 아니 집도 똑같이 생겼어. 와 GTA5의 그 집이다. 엄마 엄마 맞아? 왜 말을 안 해? 어쨌거나 지정된 장소로 가야 되는군요. 여긴가요? 새로운 미션 배달 피자 배달 두 개. 그래요. 아, 마을이 좀 밀집돼 있어가지고 하나 짜잔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정말 쉽죠? 아니 근데 회사에서 오토바이 하나 지원을 안 해주네. 저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승이 난 것 같지? 예! 5만 달러만 모으면 됩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집을 구하는 거였구나. 엄마와 함께 살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5만 달러. 지금 10달러 벌었고요. 일단 미션이 보이는 대로 좀 가봅시다. 어. 버스가 있군요. 버스를 탔어요. 아, 난 이런 마을에서 이제 피자 가게 못한다. 아, 피자 알바 못한다. 너무 조금 벌었다. 해서 이제 도시로 가는군요. 난 크게 될 거야. 어.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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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지나갑시다. 시속 100km 이하의 속도로는 절대 달리지 않는 광란의 마을. 속도에 미친 마을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피자 가게? 짜잔. 피자 배달을 총 4개를 해야 되네요. 길이 최대한 아닌 곳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피자 4개만 배달하면 돼. 어디 있어? 있다. 저 벌써 하나 끝냈고. 야! 하나 배달했는데 피자 배달 팁이 1250달러인데? 아니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와 자전거도 그냥 상남자들이네 아주. 근데 생각보다 무난한데? 아유. 아니 얘들 막 점프를 해 갑자기. 아 저기에 모래 방지턱 같은 게 있어. 아! 뭐야 살았어. 나 어떻게 살았어. 와 야 이거 차도에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건 어디 있어도 위험할 수 있구나. 와 야 그래도 2500달러 벌써 벌었다. 뭐야 야 방금 뭘 본 거지? 어 야 무서워. 여기 한 번씩 찍고 가는 거야? 야 어 뭐 곧 메롱 수준이야. 네름 차가 막 날라댕겨. 아 이거 언제 가지? 아 운전 똑바로 안 해? 사람 있잖아. 있다 끝. 엄마 저 이제 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푹 쉬자. 어 뭐야 우리 휴식 같은 게 없어? 야, 바로 배달 한 번 더야? 피자 배달 두 번. 아 나이씨. 점프. 안녕하세요. 피자 맛있게 드세요. 야씨 돈 많이 주시네. 여기 일하는 사람들 솔직히 시급 다 30만원 이상은 받아야 돼. 이 정도 일 처리 속도면은. 아니 기차가 너무 무섭다고. 곧 출발. 다왔다. 아 다시 출발. 지금이야. 자 아 야 아이고 지금이야. 야
할아버지! 거기 위험해요! 빨리 올라가요! 어, 오, 와, 씨! 와, 할아버지, 와! 와! 미친. 아! 어? 점프. 좋아, 다시 처음부터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Easy, easy. 아니, 뭐가? 야, 씨! 그러고 보니까 피자 배달은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살 것 하나 지원을 안 해주. 나 어떻게 살았니? 와, 야,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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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혼돈의 도가니. 와, 야, 킹라인이 죽었어 방금.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너무 위험해. 야, 인도여도 너무 위험해 여기. 인도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건 운일 뿐이야. 자, 자, 다 왔어. 시작해.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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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이제 산타는 없어! 산타는 죽었어! 어? 어? 전화를 못 받네? Q를 누르면은 전화를 끊습니다야? 엄마 미안! 아들 지금 목숨 걸고 배달하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벌써 12,000달러를 벌었다고. 그래서 좀만 더 했으면 20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요. 자, 한 번 더. 아이고, 엄청 멀리 있네. 어, 뭐야?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였어? 근데 저 다리를 과연 멀쩡하게 건널 수 있을지. 잠시만요. 여기를 건너라고요? 여길 가라고요? 에? 야, 야, 동시에 오잔! 와, 여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여기 피자예요. 저, 혹시 여기에 갇히신 거 아니죠, 여러분? 저, 안전요원이세요? 여기에 갇힌 지 온 35년.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피자를 주문했다. 배달 완료. 돌아가야 돼? 아니, 저 마을 건너편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건너편도 갈 수 있긴 하군. 우와! 오로라가 떴어. 아니, 근데 역시 스피드의 마을 오로라도 개빨리 떴다가 개빨리 사라짐. 자, 이번에는 세 곳. 다리 건너 마을이네, 이번엔. 우와, 씨! 여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빨리 움직여.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차가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그냥 건너면 되겠죠? 여기로 안 오겠지, 차? 어? 설마... 아... 다리가 끊겨있는 줄? 그건 아니고요. 저 뭐야? 에? 에? 헉! 여기 좀비 마을이에요? 어머, 근데 애들이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나한테 가고 있는 게 아닌데? 아, 애들이 다 옆마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차 펑펑 터지는... 그... 뭐지? 아! 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아이, 또 전화가 왔네. 이거, 전화 어떻게 받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니. 아, 네. 아이, 재채기를 해버렸네. 아이, 속상해라. 여기에 피자를 누가 먹는다는 거야? 없는데? 어이, 기차 돌아다녀, 여기. 어, 이제 더 옆마을로 가야 돼요. 좀비 마을 지나서 다른 마을이 또 있네. 가보자. 어? 아, 이런? 어?
아 고속마을. 아 야야 이씨 부활하자마자 뒤질 뻔했네. 아 왜그래. 아! 우아악! 우아악! 젠장 씨. 아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 여기가 제일 위기인데. 아 너무 무서워 여기. 좋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저 빨간 차는 커브를 좀 잘 돌았다 싶었는데 방금 뭐야? 엥이야? 어이구? 어르시고? 난리를 난리를. 야. 지금이야. 어, 야, 갑자기 차가 생기는 게 어딨어요? 아씨, 진짜 깜짝 놀랐네. 기다렸다가. 야, 여기는 되게 최첨단 도시네. 저 위에 있는 건 뭐냐? 터렛이냐? 최첨단이면 뭐해? 여기 인류가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진정한 지금 전쟁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기 있다. 아, 이 피자집. 야, 이 건물이 많아가지고 피자집도 아담하게 있네. 아유, 야, 이 피자 개수가. 오케이, 오늘도 힘내서 피자 배달해 보자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금방 해. 잘 보라고. 어? 다른 애들도. 오, 야, 너 어떻게 살았어? 와, 와, 야, 살짝 부딪혔는데 괜찮았어. 이 정도쯤이야. 배달 베테랑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야! 아, 나 이 건물 뒤로 숨어야겠다, 이거. 아, 너무 무섭다. 여긴 좀 안전한 듯. 이 공사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네? 그럼 뭘까? 되게 타보고 싶게 생겼다. 나중에 탈 수 있으려나? 열심히 피자 배달 하다 보면은 탈 수 있.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못 넘어간다. 아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봐야겠는 걸? 여기 있다. 오 진짜 탈 수 있네. 여러분도 운전할 때 내가 또 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한번절 TV에 보면은 진짜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고도 있지만 꼭 그 누가 봐도 둘 다 잘못했는데 어느 쪽이 덜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제보한 사람들 많아.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온리업이야? 뭐야 이거? 에? 뭐야 이거? 미안해요 엄마. 이거 하나만 배달하고. 야 피자 배달 이 많은 피자를 한 번만 배달하면 되는데? 어휴 배달비가 1,500달러면 그럼 피자는 얼마야? 아니 뭐 피자 만드는 건 안전할 테니까 피자는 싸겠지? 아, 야 이씨 진짜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치.. 아이 야 이씨 칙! 아 야 이거 막고 있잖아 길을. 아 이걸 못 가는 건가? 책! 야!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나 왜 튕겨져 나오? 오케이! 됐어. 이제, 어디로 가? 아, 나 여기 너무 무서워, 불안해. 어어, 막 공사 현장까지 막 그냥 쑥쑥 들어오네. 어어!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움. 아, 진짜 너무 무서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어?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었네. 엘리베이터? 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가? 우리 엘리베이터 타자. 이렇게 타는 게 맞나 근데? 뭐 괜찮겠지? 어? 저 침대 있어.
아 이게 확실히 근데 온리업의 영감을 받고 만든 게임인가봐. 온리업 패러디가 굉장히 많네. 와우. 아 여기서 뭐 하세요들? 안녕. 네? 내려와요.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피자 던져드릴게요. 와 근데 그쪽에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네. 차가 막 날라오는데? 어 여기요. 힘들어. 아니 아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돈 번 거 그대로 다시 아꼈었네. 야, 지들 멋대로 달리네 이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지금 냅다 뒤에서 달려가지고 나 박을 수도 있는 상황임. 진짜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거라고. 오징어 게임 OST 같아요. 어? 이번에야말로 저 고층 빌딩 위쪽 맞는 것 같아. 저기 가보자. 가려다가 실패했던 바로 그곳. 침대를 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가보자. 대쉬하지 말고 그냥 점프. 자 그러면은 대쉬를 해봐. 아니 대쉬하면 근데 진짜 너무 멀리 날아가는데. 아니 이게 거리 조절이 안 되니까. 어 됐다. 와 와우 마마메야. 와 진짜 가까스로 됐다. 와 아, 순간적으로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그거에 겨우 걸쳤어. 봤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터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네. 우주선이네. 왜 여기 이런 게 있지? 배틀 크루저 업드레이트는 배틀 크루저인가? 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네. 야 피자 배달 받자마자 죽으면 진짜 개억울하겠다. 어 마지막 피자 배달인가? 야이씨! 어? 마지막 피자 배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저 엄청 좋아 보이는 미로 뒤에 궁전을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가자. 여긴 자동차가 없다가 아닌. 어? 뭐야? 군용 탱크가 돌아다니고 있네. 아 진짜 씨 이게 맞아? 이대가 꼼짝마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이놈들을 머리통을 달아내버리겠어. 한 번에 와버렸죠? 예, yeah, 베베. 어, 뭐야.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 허름하네. 해. 버려진 궁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헤엄칠까? 빠져볼까? 어, 근데 나 여기서 어떻게 감? 이렇게 가지 뭐. 어잉야. 에? 부활을 여기서 한다고? 야 미친. 아. 아 few inches later. 아 왔다. 아 나의 고향. 아 좀비인 줄 알고 개 깜짝 놀랐네. 아 오랜만이다. 그래 여기만큼 만만한 도시가 없었지. 난 여기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시라고 잠깐 착각을 했었어.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이거 봐 차도 별로 없어. 어 근데 여기는 그 피자 가게가 아닌데? 나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돼? 어? 나 돈 다 못 모았는데? 어? 돈을 다 못 모았지만 샀어? 어? 엄마!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에? 일은 절대 끝나지 않으니 일만 계속하지 말고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래.
이게 엔딩이야? 잠깐만. 야, 전화를 받는 키가 따로 있는 건가? 없어. 나도 딱 이 키만 썼어. 전화받기 이 키 막 이런 것도 없었다니까? 나 다 눌러봤는데? 이딴 엔딩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어, Q는 그냥 넘기는 키였어요. Q 눌러서 넘겼었던 겁니다. 돈을 다 못 모아서 배드엔딩이 뜬 건가? 야,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나는 배드엔딩 보고 만족할래? 아, 게임 자체는 오히려 신선하고 재밌었거든. 똥겜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아, 요즘에 또 똥겜이 너무 대세다 보니까 그게 똥맛이 안 나더라고. 괜찮았는데 교훈이 개똥인데? 진짜? 런 피자 런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게 잘 플레이 해봤네요. 마치도록 하죠. 녹화 조려.